그러면요, 자, 이제 우리가 올림픽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는지를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준비를 해와 봤어요. 자, 올림픽 유치하려면요, 10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야 돼요. 10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IOC 총회에다가요, 10년 전에 유치 접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IOC 총회에서 올림픽 개최 유치 접수를 받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년 전에 사전 통보한 도시들만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10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개최지 그러니까 이 시기가 중요한 게 7년 뒤 열릴 개최지를 발표하는 동안 그 다음 앞으로 또 해야 될 거, 미래를 바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렇고, 자, 그러면요, 이 유치 후보들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요, 지방 정부랑 NOC가 같이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희망국의 유치위원회가 공증받은 자료를 IOC에 내야 되는데, 언어 세 가지로 해야 돼요. 개최 희망 국가의 자기네 나라의 언어랑 프랑스어, 영어 이세 개를 준비해야 돼요. 자, 영어를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공용어니까. 영어는 공용어라 제출하는 거고, 프랑스어는 네, 쿠베르탱이 처음에 이제 IOC 처음에 만들기로 결성한 그 주축 쪽이 이제 프랑스니까. 그 전통 때문에 프랑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그렇게 써야 되고, 각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뭐 인구는 몇 명이고, 면적은 얼마나고, 지형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다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유치의 당위성을 표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 자, 그래서 지방의회가 동의를 했다거나 주민투표를 통과를 했다는 거 정도를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민투표가 아직 안돼 있어, 최소 주민투표를 언제 할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서류를 내야 돼요. 다만 이런 경우는 주민투표에서 만약에 부결돼요, 그럼 취소돼. 그렇게 되면요, IOC에서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실사를 들어가. 실사를 들어가면 도시가 올림픽 개최 방향이 맞는가? 과연 이 도시가 재정적으로 감당을 할수 있을까? 응? 주민들이 동의를 했는가?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준비해야 돼요. 이 주민투표 동의 결과표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필수로 잡힌 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랑 개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자가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 때문에라도 이건 필요해. 자, 유치 목표 시기에, 그럼 이제 8년 전. IOC가요, 다음에 여름에 붙일 투표에 올릴 후보들, 반년 동안 선거운동하라고 최종 후보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후 유치 확정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유치 도시들은요, 선거운동을 해요. 근데 이때 선거운동하는 도시들은요, 만약에 다른 나라 어떤 도시가 이 최종 후보에 못 들었어, 그러면 그 도시부터 찾아가서 꼬신대요. 그쪽 위원들한테 우리 쪽으로 표를 달라고 꼬셔. 그리고 이제 IOC는 이제 국가들을 계속 실사를 해요. 그래서 점검 보고서를 준비를 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IOC 총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거죠. 이 프레젠테이션은 진짜 중요성. 자, 그리고
이제 7년 전 아이유씨 총회는요 이전 세계로 생중계가 돼요. 근데 이 유치 도시들은요 아이유씨 위원들하고는 총회 3일 전까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접촉을 하면 안 돼. 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그래서 우리 그 평창올림픽 그 선정할 때도요 지구 저 반대편에서 하니까 진짜 우리 막밤 새벽 그럴 때 봤잖아. 그때 김연아 선수가 그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우리나라에서 한몇 명이서 올라가서 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일단은 후보들 중에서 과반수를 얻는 도시가 나오면 거기서 투표가 끝나요. 그리고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요. 그 투표 과정에서 꼴찌들은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꼴찌 후보 하나씩 빼고 재투표로 가요. 그래도 계속 과반수가 안 나오면요. 결국 최종 후보 두 도시끼리, 그러니까 1, 2위들끼리만 결선 투표를 하게 돼. 그럼 이제 결선 투표에서는 그냥 이긴 도시 주는 거야. 그래서 개최 도시가 확정되면 IOC 위원장이 뭐 영광스러운 도시는 한 다음에 봉투를 뜯어본 다음에 그 여기 하나 뒤집어 가지고 어디예요? 이렇게 뿅창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유치가 확정되면 그럼 이제 유치위원회는 그때부터 조직위원회가 돼요. 대조직위원회가 돼가지고 이 조직위원회는요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조직위원회는요 대회가 끝난다고 바로 해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준비를 하고 그 경기장, 교통시설 인프라, 선수촌 다 이제 개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종목은 이때부터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회 직전까지 심판이랑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자, 그래서 이제 대회를 해요.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요, 결산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결산을 해서 IOC에 보고를 하고, IOC가 개최 경과 보고서를, 우리 이거 다 봤어요. 하고 답을 보내줘야 조직위원회는 해산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해산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대회 때가 제일 바쁜 거고 조직위는 대회 끝나고 마무리 일이 은근히 바쁜 거야. 결산 보고서 만들려면. 자, 근데 올림픽 유치 과정이 조금 바뀐 게 요즘은 이제 경제적으로 적자 도시가 좀 많아진대요. 올림픽 하고 나면 평창도 아마 적자일 거야. 근데 그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유치 기피 현상이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최근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들이 거의 그 G20권 정도의 국가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하는 나라들만 나오니까 진짜 이게 그 IOC가 좀 해줘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올림픽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개최국들도 준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도시들끼리 공동 개최도 허용해요. 공동 개최도 이제 할수 있어 월드컵처럼. 그래서 유치를 원하는 도시랑 IOC가 적극적으로 이 도시는 한 번쯤 해봐도 되는데 약간 이런 도시들을 찾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도시가 없을 때 IOC가 그냥 직권으로 도시를 고를 수도 있어. 자, 근데 하계 올림픽은 대체로 7, 8월에 하고 동계 올림픽은 2월에 하잖아요. 물론 서울은
우리나라는 9월에서 10월 그딱그 추석을 전후로 했죠. 시드니도 그때 했어요. 시드니는 그때 봄이었지. 그리고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역대 최초의 남미 올림픽이었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어차피 겨울에도 더워요. 브라질은 겨울에도 더워서 그 겨울에 그 적도를 걸친 나라들은 겨울에도 덥거든. 그래서 브라질은 그냥 했다 그래. 그냥 8월에. 어차피 겨울인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야. 브라질은 동계올림픽을 못 하거든. 동계올림픽을 못 하는 나라. 칠레는 열대기후부터 냉대기후까지가 다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어젠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올림픽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분위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애틀랜타랑 아테네 대회는 흥행이 망했고요. 그리고 아테네 그때 그리스 파산했나? 그리고 베이징 대회하고 소치 대회도 적자였어요. 이때도 적자였고, 그래서 개혁안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종 경쟁 후보가 투표에 붙이려고 보니까 도시가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든 마지막 투표까지는 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봐줬어. 그 물론 이전에도 경기장 문제 때문에 이웃 도시에서 경기장을 나누긴 했는데, 아예 그 대회 이름에다가요 도시 이름을 두 개를 쓸수 있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지난번에 자카르타 팔렘방 두 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했죠. 이제 올림픽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공동 개최를 하는데 이웃 도시들끼리 공동화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도시랑 힘을 합칠 수도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추천권을 줘요. 그래서 이번에요, 야구, 소프트볼, 가라데,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스케이트보드 이 다섯 가지 종목이 일본의 신청에 의해서 정식 종목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최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들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국의 흥행이 좋아지거든. 조건이 있어요. 이 비용은 IOC가 안 줘요. 그리고 유치 비용을 이제 IOC가 좀더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IOC 실사단이 오거나 그 개최 도시 브리핑 프레젠테이션 이거 들어가는 비용을 다 국가의 부담이었는데 IOC가 나눠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이번 어젠다에는 남녀 종목의 메달 불균형도 좀 밸런스를 맞추기로 했어요. 최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자 종목이 없는 종목에 여자 종목을 신설해 준게 아니고요, 남자 종목만 있던 종목들을 없애버렸어요. 개최 비용을 좀 줄인다고. 그래서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종목끼리요 경쟁이 붙어요. 우리 종목이 올림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가성비 낮은 종목 줄이고 가성비 높은 종목 늘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비인기 종목은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중계권도 안 팔리고. 근데 문제는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스포츠 종목은 시대가 흘러가면요, 이제 그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가 많아질 거고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핵심은 그거야. 그럼 그러니까 개최 비용 자체를 그냥 IOC에서 그냥 나눠줘야 되는데, 국가가
대회를 통해서 자기 나라 마케팅을 해도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사후 시설 관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비인기 종목들은 철거를 하죠.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도요. 평창에 있었던 그 각종 경기장들을요. 다 철거하고요. 기념관만 남겼어요. 평창은 기념관만 남기고 강릉은 도시다 보니까 계속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창 선수촌은 그 용평 리조트 줬고요. 용평에서 리조트 쓰고요. 그 콘도형 리조트로 쓰고. 그래서 용평이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강릉 선수촌. 강릉 선수촌은 시민들한테 그냥 아파트로 선수촌 아파트 분양했어요. 그 저기 오륜동에 그 올림픽 공원 5호선 출구 옆에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죠? 그 선수촌 아파트 거기도 그 선수촌 아파트 분양한 거고 그 거기 분양했고 그 잠실 운동장 근처도 거기도 선수촌 아파트 조금 있었어요? 거기도 시민들 분양했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경기장 시설도 그래서 올림픽 주경기장이요. 종합경기장의 기본 양식이 육상 트랙을 겉에다가 걸치고 그 안에다가 축구 필드를 만들어요. 두 가지 용도로 쓸수 있게. 사실 축구장은 다른 경기장도 그냥 대충 개조를 해서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이제 경기장 시설을 축구 경기장으로 개조를 해서 월드컵에서 쓸수 있게 한 데가 소치. 소치의 주경기장이 그러니까 개막식이랑 폐막식 열렸던 경기장이 축구 경기장으로 개조가 됐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의 배분 문제. 그러니까 개최국이랑 개최 도시가 돈을 졸라게 많이 써.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개최국 역량 심사를 좀더 빡세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요, G20에 들어간 나라도 올림픽 개최가 힘들어요. G20 정도 들어가도 힘들고, 그나마 우리나라 정도는 그냥 우리나라 자체의 마케팅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올림픽 개막식 선수단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대회 과정 이런 걸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 개최국의 언어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그리스가 1번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그리스는 올림픽 역사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번으로 입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개최국어의 사전 순서대로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올림픽에서는 한국어가 쓰이니까 그리스가 입장한 다음에 2번은 가나예요. 가나가 입장하고 제일 마지막이 홍콩이야. 제일 마지막이 홍콩인데 그 뭐냐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는 뭐냐 제일 마지막에 프랑스 들어왔죠. 자, 그리고 서로 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 사전상 서로 붙어 있으면요. 그 사이에 다른 나라를 좀 껴놔가지고 임의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고요. 간혹 다른 언어 순서들을 입장하는 경우 있어요. 자기 나라 언어가 있는데 그냥 영어 순서대로 입장하는 나라들도 있어. 그리고 개최국은 항상 제일 마지막 입장이야. 그래서 2004 아테네 하계 올림픽 때는요, 개최국이 그리스였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입장을 한 거야. 그래서 첫 입장은 그리스 기수만 입장을 하고 나머지 선수단은 마지막 입장이었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좋았을 때에 한해서 동시 입장을 하고 있죠. 서로 손잡고 이렇게 입장하죠. 그래서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에서 이 전통이 시작돼서 결국 이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 대통령이. 자, 그리고 개회선언. 개최국 국가 원수가 선언하는 게 맞죠? 그래서 IOC 위원장이 훈화 말씀을 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한 다음에 그래서 개회선언을 하는데, 이번에 개회선언은 그 일본 국왕이 했죠? 일본 국왕이 했고, 그 다음에 개막식, 폐막식은요, 하계올림픽은 당연히 주경기장에서 하고, 동계올림픽은 원래 주경기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기장이 없거든. 그래서 별도 행사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해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열리는 종목들의 메달 수여는 원칙적으로 폐막식 중간에 해요. 그래서 하계올림픽 때는 중간에 남자 마라톤 시상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 폐막식은요, 크로스컨트리 남녀단체 이거를 줘요. 그때 주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역시 열리는 대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그 메달 플라자 해서 그 메달 수여식을 따로 하는 대회들도 있어요. 그런 대회들은 이제 그 메달 존이라는 곳을 거기서 이제 그 수여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경기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시상식을 모두 같은 시간에 즐길 수 있게 중계를 다 그쪽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시상식을 다 그쪽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줘가지고, 지난번 소치 대회 때그 메달 광장이 따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폐막식 때는요, 오륜기를 다음 개최 도시로 넘겨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폐막하는 대회에 개최국이 먼저 국가되고, 국가가 먼저 연주되고, 그리스 국가 연주 꼭 해요, 이때는. 그리고 올림픽 참가. 올림픽 참가는 오륜기 올라갈 때 연주하고 오륜기 내려갈 때 연주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폐막 도시 시장이 다음 개최 도시 시장한테 딱 넘겨.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때의 개최국의 국가를 연주한 다음에 다음 때의 개최국을 홍보를 할수 있는 시간을 줘. IOC의 메달 공식 순위는 없어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지. 근데 국가들은 다 자기네 나라들 자존심이 있어서 순위를 제외해. 그래서 금메달 기준의 우선순위 집계가 대한민국 등 대부분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메달 총개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체육계 그 성추문 폭로 사건 있었죠? 그 심석희 선수도 그랬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공식 순위 집계는 이제 없을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메달 순위 집계 이런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스포츠 도쿄 2020. 역시, 이거 메달 집계하는 거 있네. 아, 근데 국가별 메달 이런 거, 이거 순위, 이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를 왜 하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런 거안 한다고 하지, 그런, 메달 순위 이런 거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이제 메달과 관련된 메달리스트가 누가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길 수 있게 해주거든. 뭐, 그렇구요. 자, 사실 개최국한테 좋은 점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 자본 효과라는 게 있어서 사실 이런 국제대회 한 번쯤은 해줘야지 이럴 때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거든. 인천공항 개항 월드컵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인천공항 2터미널 평창올림픽 때문에 활주로 늘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대회 특수를 노려서 일시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는 있어요. 기간제. 근데 사실 그 이외의 요소는 거의 적자야. 그 1988년 서울올림픽은요, 흑자올림픽이긴 했어요. 근데 2020년 시드니올림픽이 적자가 1억 달러야. 그렇게 돈을 아껴서 했는데. 그 정도라니까요. 엔간하면 적자 본다고 봐요. 아마 지금 평창군청하고 강릉시청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력이나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밖에 못해요, 이제는. 최근에. 응? 대한민국, 브라질, 중국, 영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밖에 못하는 거야. 미국은요, 애틀랜타 대회 때 너무 상업, 애틀랜타랑 솔트레이크 때 너무 상업적인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지금 그 이후에 미국은 계속 찍혔어요. 그리고요, 사실 하계올림픽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감당을 해야 되고요. 동계올림픽은요, 이 빙상 경기장은 도시에 따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설상 경기장은요, 진짜 타고나야 돼. 설상 경기장을 타고나야 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은 개최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적고요. 동계 종목을 할수 있는 나라도 적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말고요. 남미랑 아프리카는 열대권이라서 사실상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가요. 특히 아프리카가 이게 좀 심한데 아프리카 대륙이 동계올림픽에 아예 대륙이 전체가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 나라가 기후적으로 겨울 스포츠를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출전을 한다는 거야? 선수를 못 키워.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요, 몇몇 종목들은요, 막그 러시아 전지훈련 가고 그래요. 김연아 선수도 러시아 전지훈련 되게 많이 갔잖아. 그렇고, 아시아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 이런 걸할수 있는 나라가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밖에 안 돼. 아시아는 나머지는 몽골은 경제적으로 너무 딸려서 안 되고요. 몽골은 경제적으로 딸려서 안 되고, 동남아는 열대기후라 안 되고요. 중동은 사막이라서 안 돼.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근처 국가들은 가난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서아시아는 거의 동계 종목 못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도 어떻게 보면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사막 기운데 겨울에 해서라도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기업. 올림픽의 파트너들 중에서 가장 상위급이에요. 참고로 그 원래 맥도날드가 여기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에 있었어요. 근데 맥도날드가 이제 빠졌어요. 맥도날드가 빠졌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그룹이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그리고 콜라. 역시 코카콜라.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은 원래 에디슨 제네럴 일렉트릭이었는데 에디슨은 쫓아내요. 그리고 인텔. 그리고 이게 시계 시간 기록이 되게 정확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계 만드는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파나소닉은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파나소닉은 마스시타 항공산업이라는 전범기업의 후신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PNG 있고요.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등급까지 올라간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토요타, 일본의 토요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토요타는요, 지난번 평창대회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마케팅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어가지고 합의를 본 거래. 그리고 미국 비자카드, 금융 이 결제 수단이어가지고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예요. 자, 그렇고. 자, 그리고 올림픽 피임 도구가 지급이 돼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참가 선수단한테 수시로 공짜로 주는데요.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이니까 서로 매력적인 선수가 보이면 육체적으로 진짜 운동한 사람들이 그 피지컬이 되게 막 멋있고 이쁘고 그런 분들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이 사실 남녀 사이에 끌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유, 그래. 참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좀 즐겨. 안전하게 즐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여성 선수들은요. 만약에 그 혈기왕성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약에 즐겼다가 덜컥 뱃속에서 애가 생겨, 대기관에. 그러면 몸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피임도 그러죠. 그래서 피임도 그러주고, 특히 스포츠 과학 쪽에서는요, 여성분들의 선수들의 그 피임약을 주기조절 차원에서 먹게도 해요. 그래서 주기조절 차원에서 먹는 피임약 같은 경우는 보통 배란기 때, 집중력이 최고로 좋아진대요.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배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 이 피임약을 먹는다 그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우 하계올림픽 때, 그래서 서울올림픽 때 처음으로 8,500개를 뿌렸어요. 콘돔을.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11만 개 뿌렸어요. 동계올림픽에서 콘돔 10만 개 넘게 뿌린 게 이때가 처음이야. 리우올림픽 때 45만 개. 몰라? 솔직히 내가 이번 도쿄올림픽 때요, 과연 선수촌에서 콘돔이 얼마나 많이 남을까? 이거 솔직히 나 궁금해. 근데 그거를 솔직히 예전엔 올림픽 때와 비교해서 선수촌에서 선수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불타는 그 욕구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할까? 솔직히 선수들한테 그게 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한데 아마 리우에서만큼 뿌리만큼은 아마 못 뿌릴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왜 기대를 했냐면요. 일본은 하면 뭐예요? 성진국이잖아. 성진국 일본이 과연 리우 올림픽 때그 45만 개를 넘어서 50만 개를 넘게 뿌릴 수 있을 것인가? 약간 나는 이거를 한번 은근슬쩍 기대는 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쵸, 선수들은 욕구에서도 이제 그 홈트로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뭐 그냥 방송은 방송으로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 4부, 이제 역대 시대별 올림픽 역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4부에서 만나.